여기 샤워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 샤워를 마친 여성은 방금까지 자신이 있던 욕조에서 작은 인기척을 느끼는데 알 수 없는 섬뜩한 느낌을 뒤로하고 거실로 나온 여성. 근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들리는 샤워 커튼 걷는 소리. 분명히 커튼을 쳐놓고 갔는데 걷어져 있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섰는데 검은 형태의 무언가가 투명한 커튼 뒤로 보였습니다. 자신을 지켜낼 무기를 챙기고 다시 화장실로 돌아온 여성. 그 무언가는 커튼을 통해서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보이진 않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발소리가 난 곳으로 칼을 휘두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커튼을 이용해 무언가의 위치를 파악하자고 생각한 여성. 근데 주변을 둘러봐도 칠흑 같은 어둠만이 보일 뿐인데 그러던 중 갑자기 흐릿하게 뭔가가 보이는데요. 결국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여성. 갑자기 나타나 여성의 허리를 꺾어버린 저 검은 형태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되는데요.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제일 고통스럽게 죽은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저거는 집 밖으로 도망칠 시간도 없었겠다 싶은데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저런 상황에 어떻게 행동했을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귀기무비였습니다. 끝!